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 부분을 맡아서 하게 된 샤론 로즈 마스터 고지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부분 사업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돈이 돼서 돈이 들어오는 애터미여서 이 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컨택하신 분이 저희 가게에 오신 고객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객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만에 저를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 가입한 동기는 제가 좀 감동이 됐어요. 그날 저희 가족이 이제 식사 모임이 있어서 이제 저녁에 늦게 왔는데 한 두세 시간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안해서 가입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전제 조건 그런 부분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가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놓고 가신 제품이 저희 가게에서 팔려 나갔어요. 제가 뭐 했는지는 좀 이따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기했어요. 와, 내가 제품을 열심히 쓰지도 않고 홍보도 하지 않고 뭐 애터미 사업 설명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회사는 왜 나한테 돈을 주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저는 여기 분당탑 센터에 와서 알아보게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이 중요했던 부분이 그렇게 듣고 나서 와서 들었을 때는 한꺼번에 이해는 다 안 됐어요. 한꺼번에 절대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똑똑하신 분들은 정말로 한꺼번에 이해가 한 번 들으시고 이해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듣고 아,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열심히 하면 중국에서 왔지만 인맥이 없어도 여기서 내가 내 여기에 그 시스템에 맞춰서 하면 나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만 이해가 됐던 거예요. 뭐 보상 플랜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가게에 지금은 이제 이재열 총장님께서 그때는 본부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총장님께서 오셔서 상한선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글로벌 A사에서 조금 이제 그 네트워크의 맛을 봤던 터라 상한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이제 끝없이 가져갈 수 있는 우리는 이제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아서 그때 들을 때는 그 당시 글로벌 A사는 내가 한 만큼 내가 다 가져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한 만큼 다 가져가야지 좋은 거지 공평한 거지 그랬는데 애터미에서는 그게 아니고 한 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면은 딱 선을 그어놓는 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한 대 딱 맞은 느낌 아 이거였구나 이래서 평범한 사람도 이 안에 들어와서 성공을 할 수 있구나 그게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이 사업 설명과 되게 관련이 있어요. 초대 처음에 이제 그 가입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보상 플랜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 우리가 나가서 과연 제품을 전달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지 그죠?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기는 물론 사업 설명은 초기는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성공의 8단계 중에 이 8단계가 전부 다 중요하죠. 그죠? 근데 또 이 사업 설명이 없다면 뭐라고 해야죠? 안고 없는 찐빵? 예, 그렇겠죠? 이게 설명이 안 되면 그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뭔가 이게 탁 이게 한타가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그 자체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애터미 사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업 설명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갖는 이유가 내가 이걸 해가지고 꼭 누군가를 오늘 설득해야지 이걸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사업자를 끌어와야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업 설명을 한다 그러면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 사업 설명을 우리 플랜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업 설명을 할 때 회사 소개 그리고 마케팅 플랜과 그 다음에 제품 그리고 보상 플랜 마케팅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밑에서 그랬어요. 사업 설명의 횟수가
사업의 성장 속도를 결정한다. 네, 잘하든 못하든 일단 나가서 많이 하자. 네, 지금 많이 이제 100만 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스폰서와 초대자의 미팅 시 미리 스폰서와 초청자에게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스폰서의 일정에 맞춰 초대자가 사업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시간 약속을 여유 있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자료 같은 것들을 또 전달을 해주죠. 예, 그러면 사업 설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부분을 얘기해야 될까? 지금 여기에서 답이 나왔죠. 예, 저는 처음에 사업 설명을 하는 게 두려웠어요. 저도. 그리고 머리에서는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정작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부상 플랜도 막 꼬이고 회사 속에도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사업 설명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나는 사업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정말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이정혜 본부장님의 강의를 제가 베꼈어요. 워낙 이제 이정혜 본부장님의 강의가 이제 듣기에도 너무나도 이제 설득력 있게 하시고 그 강의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다 베꼈어요.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하는 거를 베껴가지고 제가 계속 외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외우면서 한 2주 만에 제가 이제 똑같이는 아니어도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이제 사업 설명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감정을 똑같이 모방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그거를 토씨 하나 안 빼고 다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 외우다 보니 아 이게 회사 소개고 그리고 이제 보상 플랜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을 여기에서 설명해야 되는구나 이게 제 머리에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만일 사업 설명을 하셨다면 하고 계신다면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돼 나갈 것이고 만약 안 하셨다 그러면 진짜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회사 소개는 요 부분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제 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다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처음 이 사람을 만났다고 처음부터 회사 소개 보상플랜 제품 비전 뭐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만난 이 사람이 비전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들어야 되면 비전부터 치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나의 그 머릿속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수시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뽑아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하루 그 2주 하고 되진 않았어요. 한참 연습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됐다. 예,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 설명을 이렇게 하라고 회사에서 알려줍니다. 첫째 이제 우리 회사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제품을 10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 콜마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 대중명품을 애터미 회사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상대방의 머리에 확 예, 집어넣는 거. 그리고 이제 애터미 회사는 2009년에 창립을 했고 2022년 12월 기준으로 26개 나라에 진출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2021년 애터미의 매출액은 2조 2천억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수치화가 돼 있어서 외워야 되겠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회원 등록 수가 2020년 12월 기준 22년 12월 기준으로 1,5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이제 애터미가 제품이 이제 전략이잖아요. 그러면 제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중명품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절대 제품, 절대 가격. 백화점에서 팔려야 될 그런 제품을 진짜 가져다가 우리는 할인마트보다도 더 싸게 준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 좀 전에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엉댕이에 발랐는데 이제 엉댕이가 너무 이제 부드럽고 좋아져서 다시 얼굴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 얘기만 들어도 애터미 제품의 가격이 얼마나 싸면 얼굴에다 바르지 않고 엉덩이에 발랐을까? 근데 발랐는데 그 느낌이 얼마나 좋았으면 다시 얼굴로 올라갔을까? 예, 요런 부분들.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앱솔루트는 우리가 진짜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앱솔루트를 썼더니 이 화장품이 지금 세종대왕상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1등 화장품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을 지금까지 제가 주변에 전달한 모든 사람들이 썼을 때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다 개선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대중명품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 반드시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의 머리에 확 들어오게끔. 그래서 제품을 이제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전 세계는 몰려온다. 그래서 애터미 회사가 전 세계 유통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애터미다. 네, 요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터미 회사의 그 수익구조. 수익구조를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다른 건 다 설명했는데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업 설명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돈이 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품을 막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돈이 들어오는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 꼭 마치 돈을 얘기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의 이 사업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거지 절대로 보상 플랜을 부끄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나는 당신한테 기회, 좋은 기회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내가 반드시 사업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느꼈던 부분이 애터미가 진짜 좋아.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는 부분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도 계속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서 이거 나는 애터미에 이제 완전히 미쳤어. 애터미 나는 이제 이거밖에 없어. 이런데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나는 애터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기는 아는데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회사에서 회장님도 공부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애터미 비전을 확실하게 진짜 나가서 살 떨리게 얘기하려 그러면 이 보상 플랜이나 애터미 비전 이런 것들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당 체계 반드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 나는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중국에서 왔다고 아까 잠깐 얘기했죠. 저한테 근거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애터미는 좀 전에 이러이러한 이제 이유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성공을 쥐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인데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양가 부모님의 이제 노동을 끝내주는 일을 나는 하고 싶다. 물론 이제 부모님이 나이 드셔서 할 일이 있어서 좋다 그래요. 근데 일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를 이제 안심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넉넉한 이제 돈이나 이런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일을 안 하시고 여행을 다니시면서 멋진 삶을 펼쳐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녀 자식이 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한국이라는 이 곳에 오셔서 30년 동안 고생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자식한테 전부 다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머님을 위해서 나는 애터미에서 받는 이 10억이라는 프로모션을 어머님한테 보상으로 드리고 싶다. 30년의 그 보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저의 이제 이 표정 이게 진실되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막 떨리는데 아유 저 잠깐만 좀 가라앉히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진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게 진실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상대방을 깨워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멋진 사업 설명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요 밑에 부분을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는 목적, 여기 보시면 첫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네, 사업 설명 과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사업을 하도록 후원하는 것은 다음에 후속 조치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업 설명 단계에서는 사업 설명을 결정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 한 번의 사업 설명으로 모든 걸 그날 다 쇼부를 보려고 이제 하기 때문에 종종 어떤 때는 이제 좀 실패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업 설명이라는 건 할 때 정말로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다 내려놓고 나는 오늘 우리 회사의 플랜을 너한테 그냥 보여주는 거다. 한번 보고 가라.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멋있게. 예, 근데 그런 자세가 반드시 내가 알아야지만이 그런 자세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일단은 내가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내가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런 강단에 모시거나 이런 회의장에 모시거나 그리고 스폰서한테 모시는 날이어도 내가 미리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더 이제 당당하게 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꿈을 생각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그 꿈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예, 그런 꿈들을 이제 터치하는 부분. 예,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떠세요? 예,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이라는 게 그냥 어릴 때 뭐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예, 이런 꿈을 갖고 살다가 어떠한 이제 삶의 이런 무게, 어떤 이제 인생을 살면서 타협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다 이렇게 살잖아요. 남자 역시 남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여자들이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그랬을 때 그런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터치를 했을 때 당신의 꿈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가지고 노후 보장이 되십니까? 자식들은 부모한테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얘기가 됐을 때 나의 그런 꿈에 비춰서 그 사람이 생각하겠죠. 그럼 나는 뭐냐? 이 사람은 애터미를 통해서 이런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떠한 답을 안 주신다 그래도 돌아가셔서 반드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 꿈을 터치하는 거 반드시 꿈을 터치해야 돼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이 제품 전달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제품을 전달하는 거 맞지만 예, 우리가 이제 파는 일이 아니고 꿈을 전달하고 예, 이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꿈 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초대자와 다시 만날 약속을 잡는 것이다. 네, 요거는 짧은 시간에 사업으로 사업 설명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업 설명으로 애터미 사업이 참 모습을 모두 보여주기 어렵고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사업 설명에 대한 사업 설명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팔로우업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애터미 사업의 참모습과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날 약속을 잡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미팅의 뒤에는 모든 사업 설명이 끝나고 난 그 뒤에 미팅이 있어야 되고 그 미팅 뒤에는 다시 만나야 된다는 다시 만나는 약속을 꼭 잡아야 되는 게 우리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몰랐어요. 예, 어쩌다가 초대되는 그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해가지고 막 초대돼서 왔어요. 아우 겨우 초대돼서 왔어.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 설명을 들었어. 아유 오늘 하루 들었네. 그리고 그냥 보내드려. 이 사람이 편한 대로. 아우 이 사람이 불편해서 빨리 가야 돼요. 막 이렇게 보내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사람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언제 만날지 이 약속을 하고 반드시 하고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업 설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품을 들고 나가고 전달을 하고 그 제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언제 다시 여기에 모실지 언제 다시 여기 데려올지 스폰서님 앞에 앉혀놓을지 강의장에 앉힐지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에 앉힐지 그 뒤에는 반드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모든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진행을 하면 좋겠다. 예,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기 또 나오는데요. 예, 사업 설명의 중요성 하면 사업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설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즘 나가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전달하다 보면 정말로 오토 소비자가 되게 많아요. 해모임을 열심히 드시고 유산균 우리 유산균 안 드시면 안 되는 분들 파인자임 드시고 고등어 그렇게 맛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돈이 되는 부분들을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부분을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어려울까요? 내가 얘기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껄끄러운 거? 예,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돈 얘기해가지고 내가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얘기 못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아, 저 사람만 오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애터미에 대한 이 정확한 비전. 애터미가 정말 좋은 제품을 쓰기만 해도 돈이 된다는 이 부분이 정확히 전달이 되고, 근데 그걸 통해서 같이 돈이 되는 부분, 나는 당신한테 정말로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게 내 마음속에 그냥 확 이해가 되면 누구든지 그 제품 열심히 쓰는 사람한테 이게 이렇게 쓰는데 돈도 돼요. 이 얘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지금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저도 그 할 때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여러분들이 눈치채시고 지금 내가 초기 사업자라 그래도 사업 설명은 나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우리 스폰서님이 사업 설명을 진행한 것들을 내가 베껴서라도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그 부분을 내가 완성을 했을 때 비로소 내가 내 입으로 애터미 사업 설명을 얘기할 수 있을 때,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풀어낼 때, 그때에서야 많이 나는 진정한 사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 합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애터미 사업은 프로스펙터에게 사업을 전해주고 사업 파트너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우선해서 자기 자신의 성취 동기를 자극하고 열정을 키워야 합니다. 사업 설명을 할 때 가장 먼저 그것을 듣는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사업 설명은 자신의 열정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사업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우리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설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제 사업 설명에 제가 비전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그 대단하신 강사님들이 아유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막 비전 본다고 하는데 저 얘기가 무슨 얘기지? 예, 들으면서 좋기는 좋은데 그 느낌을 몰랐는데 내가 사업 설명을 하면서 내 머리가 막 쭈삐쭈삐 서는 거 있잖아요. 애터미 회사 진짜 대단하다. 이 보상 플랜 너무 대단하다. 나 이거 통해서 진짜 반드시 그 10억을 우리 어머니한테 드릴 수 있겠네? 막 그게 막 이 얘기하면서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느끼려면 내가 사업 설명을 해라. 예. 예, 저는 오늘 그게 주제예요. 그리고 제가 좀 같이 설명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할 때 그 궁금증 유발만 해야지 그 안에서 이제 쇼부를 보자고 하는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설득하고 논쟁 진짜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뭐 소개시켜 주신 분들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소개로 인해서 이제 저한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논쟁이 붙을 때도 있어요. 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이제 뭐 사업 설명을 하러 갔는데 논쟁이 붙을 때, 그럴 때 이제 절대로 우리가 그 논쟁에서 이기면 어때요? 그분은 떠나가겠죠. 네, 그분은 떠나가요. 그래서 논쟁에서 우리는 이기지 말고, 그리고 그 논쟁에 절대로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가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알아. 고마워. 근데 내 선택은 내가 할 거야. 너는 네 선택을 해. 이렇게 현명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 예. 너는 꿈이 뭐야? 너는 벌고 싶은 금액이 얼마야? 너는 애터미라는 게 이게 만약 된다면 이 안에서 얼마 정도를 벌어가고 싶어? 이렇게 화제를 돌리는 방법. 그래서 절대로 논쟁이 붙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논쟁이 그렇게 붙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몰려갈 수도 있어요. 막 우리 회사 뭐라 그러면 막 우리 회사 뭐 어디 그런 회사야 막 좋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서 될 때가 있던데, 우리가 빨리 그거를 캐치하고 아 내가 저기 휘말리지 말자.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화제를 빨리 돌리는 이런 이제 재치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요 부분을 같이 해볼게요. 월간 계획, 그리고 적어도 2주 이상 전에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다. 사업 설명. 그래서 이제 그때 당장 만났는데 뭐 파트너를 이제 초대해가지고 스폰서님 제가 오늘 이 파트너 초대했습니다. 사업 설명 해주세요. 이러면 예, 그 어떤 스폰서도 정말 이정혜 본부장님처럼 예, 언제든지 준비되신 스폰서님이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대개 이제 지금 우리 준비 단계, 지금 우리 준비 단계에 내가 제일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스폰서랑 같이 일을 한다 그래도 그 스폰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일은. 그래서 그럴 때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2주 전에 약속을 하고 같이 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 저는 이제 그 우리 일이 스폰서가 되고 싶어서 스폰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이거 내가 받았잖아요, 정보를. 그래서 내가 스폰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예요. 우리 스폰서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저런 부분들이 부족해. 그러면은 오늘 미팅을 주선하는 나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스폰서에 안 된 그런 부분들을 꼬집어 가지고 이래서 한대 저래서 한대 이러면 그 어떤 사업 설명도 스폰서님한테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사, 저는 이 센터에 초대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센터에 초대했는데 오늘 강사는 이래서 안 돼. 내일 강사는 저래서 안 돼. 저 강사는 잘하니까 저기만 다 몰려와. 그러면 이 센터가 오늘은 왔는데 사람 있고 내일은 왔는데 사람 없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센터의 모든 시스템은 다 정말 좋아. 이 오늘의 강사님은 어떠어떠한 분인데 이 부분을 정말로 잘하는 분이야. 우리가 이런 프로모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매일매일 차 있는 이 센터 속에서 그 사람들이 꾸준히 오는 이 사람들이 같이 비전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하지 말자. 평가하지 말자. 나는 돌아서서 생각했을 때 나는 그렇게 대단하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위치에 갔을 때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나는 항상 조력자가 되는 그런 사람, 여기에 누군가가 뭐가 부족하면 거기에 보탬이 되는, 거기를 이제 메꿔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됐을 때, 그렇게 팀워크를 맞췄을 때 모든 강의나 미팅이나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미리 계획하여 정한다. 날짜. 이것도 계획하는 거 똑같죠. 계획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장소. 장소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거는 이제 강의 중에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만난다 그럴 때 사업 설명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서로 배려한다 치고 이제 강의를 오늘 듣는 사람을 안쪽에다 앉히는 경우, 그러면은 그 강의하는 사람이 안쪽에 앉아서 저기 문이 이제 계속 열렸다 닫혔다 손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재치 있게 스폰서님이 안에 앉으시고 이제 밖에 앉으시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요 자리에 앉았을 때도 스폰서님이 앉아 계시면 나는 대동한 오늘 이 사람과 함께 같이 나란히 앉아서 들어주는 경청하는 거. 나는 우리 스폰서님의 강의를 진짜 100번 더 들었지만 스폰서님의 강의를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머리 끄덕여주면서 핸드폰 들고 있지 말고.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데 초대를 한 사람은 들으려고 이제 자세를 갖췄어요. 근데 초대를 한 이 사람이 중간에서 핸드폰을 계속해요. 커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거든요. 커피 타고 과일 깎고 이러면 어쩌면 이 분위기를 조금 내가 좀 좋게 해서 이 사람이 뭔가 더 아니더라고요. 내가 사업 설명을 해보니까 옆에서 커피 타고 과일 깎는 게 얼마나 이제 이 집중력이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 설명을 하는 그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핸드폰도 아예 꺼놓고 밑에 내려놓고 해야 되겠다. 요 앞전에도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이제 중국에 있는 국장님이에요. 동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사람을 초대를 했는데 제품이 이제 주문이 들어왔어요. 주문이 들어왔는데 유산균 주문이 그날따라 좀 많이 들어왔대요. 5개를 주문했는데 더 이상 있으면 더 달라.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그 문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된 이분은 저희가 중국까지 갔잖아요. 자세를 갖추어가지고 그날 그분이 밥도 샀어요. 호텔에서 아주 근사하게 밥을 샀거든요. 그럼 본인은 나는 한번 온 이 그래도 이제 스폰서한테 뭔가 이제 제대로 들어야겠다 이러고 왔는데 우리 둘이서 마주 앉아가지고 어떻게든 그분은 제 말을 들으려고 저는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고 둘이서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는 한국에 계신 분들 정말로 복 받은 거예요. 스폰서가 항상 옆에 있고 스폰서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그냥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그 안에서 우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해줘도 우리는 배워요. 그죠? 내가 초대돼서 갔는데 중간에 있는 스폰서가 조용히 하고 경청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런 것들. 근데 중국에서 사업하는 그분들이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모르는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을 몰라서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이 요만한 걸 하나 놓쳤을 때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큰 일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요만한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포인트, 만 포인트, 이만 포인트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백만 포인트 이런 걸 안 싸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예, 네, 그게 진짜, 아, 제가 이제, 좀 언짢기도 했지만, 이거 내 잘못이구나. 이런 것들을 못 알려줘서,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스폰서님한테 사업 설명을 주선을 했다.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로 그런 것들을 지켜서 했으면, 예, 오늘 초대되신 분이 더 정확하게 사업 설명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 전에는 스폰서, 파트너와 상담을 한다. 예, 그 파트너가 초대되는 이분이 어떠어떠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스폰서님한테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전에 어떤 전직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러이러합니다. 제품은 어디까지 쓰고 수당을 아직 받기 전이고 아니면 수당을 받았다거나 수당을 받고 나면 보상 플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스폰서님과 시시콜콜하게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상담을 했을 때 그 초대자가 초대가 돼서 왔을 때 예, 정확한 사업 설명이 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게 초대하고 사업 설명하고 사업 설명하고 후속 관리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사업 설명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에 그치지 않도록 논리적 흐름이 맞는 사업 설명 안을 만든다. 논리적으로. 예,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면 이제 뭐라고 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얘기가 이제 제일 논리적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예, 나는 이제 수당을 주는 그 부분이 좋아서 했는데 돈을 주지, 내가 사업 설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회사에서는 돈을 줬다. 그 돈을 주는 부분이 왜 돈을 주느냐.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상한선에 대해서 나는 듣고 진짜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왜냐? 나는 예전에 다른 다단계를 해봤는데 예, 다른 글로벌 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봤는데 거기랑 비교가 되더라.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여기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는 예, 마음속에 확 와닿았다. 이런 것들을 설명했을 때 이게 예, 논리가 있는 그런 이제 예,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거 모든 분들이 다 시작할 때 본인들의 이제 그 어떠한 이제 생각과 그리고 이제 이 시작 할 때 애터미를 접하는 그런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을 때 예, 그런 부분들이 예,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더 이제 잘 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 과정에서 소비자를 만들 수 있다. 단 한 번의 사업 설명으로 성급하게 결과를 내려는 것은 좋지 않다. 네, 사업 설명 한 번에 예, 소비자 만들 수 있죠. 예, 그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겠죠. 그리고 이제 한 번의 사업 설명으로 성급하게 끝내려고 하지 않는 부분, 아까도 또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부분 같이 볼게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할 때 유의할 사항. 부부에게는 동시에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사업자 코드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한 코드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한 코드이기 때문에 같이 듣는 것을 권장하는 것도 맞겠지만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력자, 나에게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나의 협력자는 바로 이제 동반자거든요. 부부.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지지했을 때 나랑 같이 서서 나를 이렇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라고 옆에서 응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시선 그런 것들이 훨씬 다르겠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 먼저 이제 제가 가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먼저 들으라 그랬어요. 동생한테도 먼저 가서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듣고 와서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저희 주변에 식구들, 가족들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삼촌, 고모, 뭐 이모 다들 좋은 시선이 아니었어요. 무슨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착하게 사는 애인데 왜 저런 이상한 걸 하지? 다 그런 시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품도 안 써줬어요. 근데 남편이 옆에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남편이 반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삼촌들도 다 야 너 왜 그거 하니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엄마도 제가 한참 하고 나서 나는 네가 그거 하는 게 정말로 걱정됐는데 이제 좀 시름을 놓겠다 이런 얘기를 한참 뒤에 그렇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제일 강력한 조력자는 동반자다, 배우자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맨날 같이 사는 이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늦게 들어가고, 예, 그리고 밖에 나가서 진짜 계속 이제 힘들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 안에 써야 되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나와서 일을 하는데 다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들었을 때 같이 들으면 사업은 안 한다 그래도 이해는 해 주잖아요. 아,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었지. 아, 그렇지. 예. 가끔 이제 늦게 들어가서 이제 좀 화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아, 저 일이 원래 저런 일이구나.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서 얘기를 할 때 어쩌면 일종의 저희 어머님은 그러더라고요. 사람하고의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드냐. 나가서 그런 시달림을 받고 들어오면 힘들 거다. 예,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예, 부부가 동시에 같이 사업 설명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시도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매번 사업 설명 내용과 방식을 바꾸지 말고 시스템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네, 우리 사업 설명은 아까 이제 그 이제 회사 소개 그리고 보상 플랜 그다음에 제품 비전 딱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깨맞추나. 내에 달렸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만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방식을 바꾸거나 내가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굳이 막 다른 걸 이상한 걸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 안에서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쉽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내가 설명을 했는데 아주 멋지게 설명을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그거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사업자의 자세를 갖춘다. 복장도 비즈니스 캐주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뭐 첫인상이 이제 우리 3초 만에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외적 자세, 내적 자세 뭐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그거 좀 바꾸는데 좀 시간 걸리더라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요 멋진 젊은 사장님께서는 아주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예, 예, 딱 애터미 비즈니스에 맞는 그런 복장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복장이 준비되고 나서 내가 나가서 이제 내가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내가 편안한 복장으로 나가면 편하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정장을 입고 나갔을 때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지 않나. 예, 그랬을 때 내가 더 당당한 사업 설명 당당하게 어디 가서 리꾸리팅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죠.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사업 설명을 하지 않는다. 예, 여러 사람에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실수하는 분들 많죠. 이제 뭐 동창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제가 사업 뭐 애터미 얘기를 할 거예요. 막 비비크림, 막 선크림 이런 걸 잔뜩 들고 가서 얘기하다가 이제 총 맞아가지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10명이 모이는데 9명은 다 좋다 그래요. 근데 한 명이 뭐라 그래요? 고춧가루 뿌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날 그 9명도 다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고 그냥 뭐 제품 썼는데 좋았다. 뭐 그런 정도만 이제 하자고. 요거는 뭐 이제 시스템 속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 설명은 대화체로 하는 것이 좋다. 예. 그래서 뭐 요런 자리는 말고 또 이제 우리가 나가서 1대1로 만날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했을 때 그 사람과의 대화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더 좋지 않을까. 지금 혹시 저 시간 맞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이제 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센터에 초대하는 경우 동의 없이 초대하지 않는다. 네, 요 뒤에 한번 볼게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않는 부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전화로 설명을 해서 이제 죽은 사람들 많지 않아요?
네, 전화로는 그냥 우리는 초대만 하는 거, 약속만 잡고 전화로 절대로 사업 설명하지 말라 그러는데, 야, 나 요즘 애텀이라는 거 알아봤는데 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상대가 그게 막 제품이 좋고 어쩌고 막 이러니까 거기다 사업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 사람이 그 정도 알고 있다 그러면 얼른 그 사람을 가서 만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요즘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품 써봤고 애터미가 뭔지 뭐 이런 거 대충 다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히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로 자꾸 사업 설명한단 말이에요. 멀다고. 예, 그것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 그다음에 센터에 초대하는 경우 동의 없이 초대하지 않는다. 예, 거짓말하고 초대하지 말기. 예, 우리가 진짜 진정성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초대하는 이 사람을 거짓말로 초대를 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진짜 운 좋은 케이스인데, 예, 거기에서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단번에 결과를 내려 하지 말고 여유 있는 자세를 가지고 당장 나타내는 반응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자주 범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면 제 목소리가 막 흥분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라앉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절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도 가끔 그래요. 막 괜찮은 사람 이제 얘기하다 보면 저도 막 격해져가지고 더 이제 막 이렇게 높이 얘기하는데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이러지?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하다가 되게 뻘쭘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플랜이 정말로 대단한 플랜이니 네가 당연히 그럴만하다. 그리고 이제 계속 설명을 하는 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이 끝난 직후 ABI 그리고 ABC 채널 애터미 등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제품을 알 수 있도록 동영상을 추천하고 제품을 구매해서 이제 써보게 하는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한 번의 사업 설명보다 제품과 동영상이 애터미 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아마 여기 여러분들이 다 그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기에 지금도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동영상 방에 초대됐던 그 분들이 큰 세미나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애터미 사업을 선택했던 이유는 매일매일 그 동영상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영상의 힘이 정말로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을 내가 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동영상에서 그분이 다시 찾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소통하고 또 후속 관리 미팅을 진행을 통해서 더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었던 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 설명이 끝나고 나면 그 애프터 미팅 그런 부분들을 꼭 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애프터 미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것들 어떠한 이제 막 들으면서 이제 연관성을 짓잖아요. 사업 설명을 들을 때. 그럼 이런 일련의 연관들을 지으면 내가 살아온 어떤 기준, 내가 살아온 습관, 여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막 연관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연관을 지었는데 내 머릿속에 들어온 이 지식이 그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주 기억장치에 저장이 됐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 기억장치로 넘어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서 다 없어진대요. 그냥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애프터 미팅이라는 걸 진행하는데 애프터 미팅에서 그 사업자를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이제 애터미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이제 한번 다시 각인시키기.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오늘 뭐 들었지? 예, 가물가물한데도 막 본인이 막 생각을 쥐어짜는 거예요. 아, 오늘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나쁘지 않았어요 뱉은 이 말이 내가 오늘 정리된 그 내용으로 머리에 저장이 돼서 마치 나는 애터미 사업이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입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았는데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장치를 자꾸 돌려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시켜서 그 사람의 뇌 속에 자꾸 집어넣어서 이 사람이 오늘 들은 내용을 좋게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게 어쩌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고 어쩌다 초대된 이 사람을 그냥 이제 이 사람 피곤해서 가야 돼요. 이 사람 힘들어서 가야 돼요. 이 사람 뒤에 약속 있어요. 보내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가서 연락이 안 와요. 물론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뒤에 찾아가서 24시간 안에, 48시간 안에 그 사람을 후속 관리하는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반드시 요거를 기억 장치를 다시 한번 돌려서 입력시켜주고 보내는 게 맞다. 그래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이제 점검하는 그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관심도를 체크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끄집어내어 생각하게 함으로 사업에 대한 확신 가지기, 그리고 또 이제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처를 해서 궁금증을 풀어주고, 또 오해가 있는 사람. 예, 그러면 이제 그 오해에 우리가 아까 신경 쓰지 말고 질문을 한번 던져봐라. 그리고 그 오해에 잘못된 오해가 있다면 우리가 또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 시간이 애프터 미팅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무리로 우리가 지금 모두 똑같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네트워커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 우리는 애터미 하는 사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애터미는 회장님이 하고 우리는 애터미라는 도구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인간관계망을 짜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네트워커를 당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신의 이익에 충실할 뿐이에요. 그분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이 비즈니스가 실제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꿈을 펼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반대하거나 우리를 배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업자들은 반대로 그 사람이 정말로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도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제품 쓸 사람인지, 사업할 사람인지, 나랑 영원히 갈 사람인지 우리도 이런 거 점검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하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우리 팀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이 팀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도 점검하자고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동일한 선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동전으로 말했을 때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대로 나는 자랑스러운 네트워커이고 나는 이 네트워크를 당신한테 전하고 싶은, 나는 이 기회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나는 멋진 네트워커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